아니 너몸 관리 잘해야 돼 지금. 몸으로 지금 치고 들어오니까. 원래 지금 본인의 친가 저렇게 풍 있었던 거 있다면 못 들었어? 뇌졸중 풍 있었어요. 칭절관이. 그 밑에도 두고 그리고 지금 어쩔 때 이렇게 말 어눌할 때 없어? 어눌하진 않는데. 내 뒷골만 땡겨. 머리 네. 아프고. 네. 응? 그리고 원래 허리도 안 좋은데. 예. 네. 어릴 때부터 안 좋았어요. 원래 본인도 따지면 원래 이렇게 실력이 모시는 사주야. 아니 그런 소리는 좀 들었어. 모시는 사주는 아니라고. 응? 근데 그런다고 하는데 모시는 사주는 근데 몸으로 아니라고. 치고 오니까 문제야. 응? 왜냐면 허리는 본인 3, 4살 때부터 4살 때부터 본인 몸을 친 거야. 그 신경이 여기 보면 눌려 있단 말이야. 네. 응? 검사하면 이렇게 4개 이렇게 안 좋다면 안 들었어요? 맞아요. 저 군대 있을 때 판정 받아가지고 병원에도 있고 그랬었어요. 수술하면 제대로 하는데 그걸 제대로 뭐 수술 못 시켜가지고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그 생각 분석을 하다가 제대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벌전이야. 이게 조상 벌전. 조상 벌전. 응? 본인 내 원래 선산이 있던 거 조상 묘 이렇게 네다섯 곳 없앴다는 얘기 못 들었어 옛날에? 소리 못 들었어요. 응? 지금 조상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 예. 네. 증조부리 고조부리까지? 예. 네. 응? 원래 그 자리에 있었대? 아니 한 번 옮기긴 옮겼어요. 응? 네. 자리 옮겼잖아 저렇게. 예. 네. 그러면서 자꾸 본인을 이걸 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무당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이제 많이 빌어야 되고 많이 풀어내야 되는 집안이란 말이야. 그 조상 위패가 자꾸 뒤집힌단 말이야 저렇게. 그럼 지금 제대로 안 모시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나한테 오는 거야. 저한테요? 그냥 자꾸 짜증나지고 응? 스트레스 받고 네.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제가 원래 설계 쪽을 하다가 그게 너무 심하고 제가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부터 현장으로 내려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신적으로 몸이 힘든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여기 내려와서도 힘든데 뭘? 내려와도 네. 마찬가지인데 그때보다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자꾸 아까 들어오니까 몸을 자꾸 아퍼져 이렇게 막 한쪽으로다가 원래 허리가 아팠는데 요즘 더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게 자꾸 눌려 다 몸이 눌려서 이 목까지 온 거란 말이야. 네. 이 목이 섰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신경이 자꾸 저가 이제 머리로 가요. 응? 살을 잘 풀어놔야 돼. 응? 그래야지 본인도 외골수란 말이야. 그 나라야? 네. 고지식하단 말이야. 네. 그리고 표정 관리가 안 돼. 그리고 본인은 맨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완벽해야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리고 외로운 사주, 외로워. 네. 응? 어쩌보면 처복, 자식복이 없어. 네. 응? 그래서 나는 외톨이 아닌 외톨이 사주란 말이야. 안 그래? 맞아요. 그게 본인이 그래서 스님 사주다, 무당 사주다. 그래서 무당은 불려먹을 사주는 아니야. 본인이 마구리처럼 무당이 되고 하는 사주는 아닌데 빌어놓고 막아는 놔야지. 그게 내 몸으로 안 칠 거 아니야. 본인이 막둥이든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본인은 저렇게 따라 들어온단 말이야. 저렇게 머리가 풍으로 다 저렇게 돌아가신 분. 이렇게 젊어서 이렇게 사고 나셨다는 말 못 들었어요? 이건 엄마 쪽에서 들었는데. 사고요? 사고든지 머리가 다쳤든지. 그런 분은 안 계시는데. 응? 나 저렇게 본인의 사주나 팔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응? 그래서 본인이 한 번씩 이렇게 몸으로 치고 이 허리는 조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산벌전이란 말이죠. 쳐서 내 몸을 치고 들어오는 거야. 이런 걸 누가 부모가 잘 잡아놨어야 했는데 못 잡아놓은 거야.
그리고 원래 제사를 누가 모셨었어요? 제사는 큰집 쪽에서 모셨어요. 근데 지금도 제대로 모셔? 서운하다고 그러는데. 매번 계속 제사는 모시고, 할아버지가 살아가실 때는 할아버지가 단식을 했는데, 응. 할아버지랑 장할아버지가 단식을 했어요. 아버지는 농사일 때문에 못 가시고, 할아버지는 사업하시고, 할아버지랑 같이 모시고, 재산 모시고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묘 가면은 하나 봉분이 네. 이렇게 때가 자꾸 벗겨지는 때 없어? 저희는 그걸 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봉분 없애고 그냥 모셔놨어요 이렇게 또 화장을 해가지고 함에 그러니까 해. 원래 묘자리가 그런 데 없었냐고 응? 그리고 이걸 화장을 해서 언제 옮기신 거예요? 한 3-4년 된 것 같아요 응? 3-4년 된 것 같아요 이거 잘 보고 움직였어야지 본인 애들 좋으라고 움직인 거잖아 편하려고 움직인 거고 사촌이 형 그러고 보니까 우리 육촌 형이 작년에 돌아가셨네. 집안은 이게 산 바람이야 바람. 욕바람이고. 왜 이게 자꾸 집안에 치고 들어오는 거야. 이거 빨리 잘 걷어내야 돼.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산 보시는 분하고 해가지고. 풀어냈어야지. 장은 아빠가 이렇게 위주로 하셔가지고 저희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버지 때랑 장아버지 때랑 윗대 분들이 같이 해가지고 예, 산 보시는 분 계시잖아요 직관은 보지만 네. 산탈은 잡아놓고 조상님들 어쨌든 그것도 화장하든지 뭐 하면은 그게 어쨌든 상문이란 말이야 우리는 다 이렇게 잘 모신 줄 알았죠 저도 모르지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 잎에 뒤집혀져 있지 산이 돌가다 뒤집혀져 있지 근데 그러면 되잖아 막내든 첫째든 아빠는 이걸 타야 돼 막내든 첫째든 그게 뭔 소리죠? 이런 산바람을 아빠는 타야 된다고 사주팔자 그래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요 아 영향을 받는 거 그러니까 내 몸으로 친다는 거야 이렇게 이걸 잘 막아놨어야지. 응? 그리고 올해는 응? 2월달, 5월달, 8월달 응? 낙상수든지 조심하셔야 돼. 네. 설비하고 움직이고 하실 때 응? 주변 잘 살피래. 뭐가 떨어지든지 이런 거 조심해야지. 괜히 내가 수가 안 좋아지면 내가 나빠지는 거야. 그런 거 조심하고. 응? 그리고 아빠는 모르겠다. 폐하고 간 관리 잘하래. 아버지야? 몰라 집안에 원래 유전이 있나봐 간이 좀 안 돼 왼쪽으로 그래서 관리 잘 하셔야지 안 그러면 자꾸 간으로 안 좋아져 그럼 이게 내리되면 아빠한테도 있는 거야 저는 사주에 여자가 없죠 원래도 원래 사주에 있기는 있죠 근데 여자 복하고 자식 복이 없어 원래 사주에는 홀로 단신이야. 근데 사실은 저기 뭐야. 오일날... 아니면 남 자식을 길러야 돼. 누나랑 같이 살았던 분 없어? 저 이혼을 했어요. 응. 제가 하다가 결혼생활 하다가 한 3-4년 떨어져 지내다가 3월 5일날 도장 최종 조상 순위를 끊어서 찍었거든요. 아들 하나 있고 그랬는데. 그리고 지워진 애긴 없었어? 예? 지워진 애긴 없었어? 지워진 애긴 없었어요. 자꾸 자식 하나 떠들어갖고. 그럼 뭐, 집에 만나는 여자도 없는데. 진짜 모르지, 진짜. 엄마가 지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빠랑 만났을 전에 지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랬잖아. 아빠는 여복이 없어. 아니면 남자식 길러야 돼. 예? 남의 자식을 길러야 되는 사주라고. 그냥 뭐 이혼했던 여자를 만나서 그 지금까지 이랬지만 남는 게 없어 벌어놓은 게 맞아 그렇다고 막 진짜 쓰고 들어댄 것도 없는데
너무 솔직한 얘기로 너무 없이 시작했잖아, 솔직히. 뭐 있지? 시작한 게뭐 있어? 없어요. 물품을 시작해. 지금 또 끊어지고 나니까 나는 또 그지 됐어. 그러니까 더 허무하잖아, 솔직히. 근데 진짜로 다잘 빌어요. 늦복이라도 있으려면. 원래 재주 많이 가지라는 사주야, 손끝에. 그 너무 내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올 내년 신경을 덜 써야 돼. 자꾸 혈압 올라오면 큰일 나, 쓰러져.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신경을 안 쓰거든요, 일부러. 근데 주변에 자꾸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자꾸 주변에 그러니까 자꾸 신경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진짜 조심. 원래 아빠 들어오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혈압 올라오면 큰일 나. 뭐 뒤로 잘못하면 넘어가. 그래, 올해는 살잘 막아놔요. 잘 막아놓는 거 어떻게? 이거는 풀어야 돼. 붙어서 풀어야 돼. 그래야지 내 명도 이어는 거고. 그렇다고 명이 짧아서 일하는 거 아니야? 아프다는 거죠? 몸으로 내가 앳됨을 해야 돼. 그걸. 이게 스트레스하고 같이 오고, 신하고 같이 오니까 어때? 몸으로 자꾸 치는 거야. 그럼 내가 머리로 올라가면 이게 내가 터지는 거야. 혈관이 터져버린단 말이야. 그럼 사람 바보 만드는 거고. 팔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여기도 온 것도 아빠 조금 편해지라고. 이것도 운이야, 운. 여기까지 온 것도. 근데 이걸 또 바꾸고 안 바꾸고 이제 아빠 저거지. 그래서 저 사자바람 잘 쳐놔야 되고. 그리고 묘바람, 산바람 잘 쳐놔야지 아빠한테 피해가 없는 거야. 그러면 느지막지 복은 있어. 맨날 언제까지 그지처럼 사실 거예요? 돈은 못 버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많이 벌었어요. 근데 많이 벌었는데 저희 와이프가 좀 많이 날렸죠. 그리고 이혼하면서도 다반 나눠주고. 아빠 잘못이지 뭐. 그 아들이 걱정이야, 솔직한 여러분, 애기가.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생각하면 가슴 안 아파요? 아파도 뭐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고. 그럼 그 애기도 나중에 잘못하면 아빠를 원망할 수도 있어. 아들은 뭐 솔직히 돈이 뭐 있었으니까 지금도 뭐 해줄 만큼 해주고 삼촌도 해주고 다 해주거든요. 동생이 하나 있는데 주변에 같이 살아요. 그래가지고 제 대신 많이 해줘요. 동생이 좀 돈이 있어가지고 혼자 사는데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사주고 예전에는 아빠 그게 갖고 싶은 게 갖는다고 아이고 진짜 응? 애들은 사랑이 필요한 거지 부모의 사랑이 필요한 거지 돈이 없어서 그러나 그런 거 보면 불쌍하다는 거지 뭐못 먹어서 불쌍하다고 그래 요즘 애들은 못 먹어서 불쌍한 애들 별로 없어 응? 부모 그늘이 한참 필요할 텐데 그게 없으니까 불쌍하다는 거야 그냥 걔 팔자도 센 거지, 애기 팔자도. 진짜로 나 뭔가 잘 풀리고 싶고 움직이고 싶으면 이런 바람을 먼저 잘 쬐고 아빠 몸과 건강 먼저 챙기래. 그리고 저런 거는 잘 풀어놔야 한 번은. 그올 내년은 돈이나 조금 모아놔요, 어쨌든. 총 몰라 해도 자꾸 나가요. 희한하게 나가요. 여자는 잘 재워요. 전부모 이런 얘기는 하잖아. 근데 안 하잖아, 아빠는.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게 아니라 좀 하기가 좀 거시기 하고 그래가지고. 그럼 저분들은 왜 있겠어?
받아야 될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 육촌 형도 산바람 왔다 해서 옮겼어요. 아예 그 장례 치르고 그때 버스 안에 들었는데 아싸리 그냥 올라 이렇게 올라 저희 산이 있는데 지금 위로 올라갔거든요. 어디로 올라가? 거기가 구리 근처 쪽이었는데. 원래 거기는 고개는 아무 저것도 없는 데인데 왜 굴러 올려버려? 산바람 많이 따게 해서 그 누나들이 이제 거기 산에 이렇게 뭐 공동 모시는 데 있잖아요. 그걸로. 아니 내 조상 내 어쨌든 형님이고 사촌 형님인데 팔촌 형님인데 산바람 맞아서 산을 벌전을 풀 생각을 해야지. 갔다가 또 집어 던진 거나 마찬가지잖아. 하여튼 차 속에서 가는 차 속에 저희가 이렇게 들은 기억이 있어요. 응? 앞으로 이런 일을 더 많아져요. 얘기를 들으면 뭐하냐고. 풀을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또 당해봐요. 아빠가 당해봐. 또 억울해지는 거야. 그런 게 신의 바람이고 조상 바람이고 산 바람이야. 응? 그걸 안 지으면 계속 이게 돈단 말이야. 그럼 뭐야? 남자 명을 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건 잘 생각하셔. 이게 문제니까. 그래서 산도 함부로 건드는 게 아니고 조상들도 함부로 건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다 뒤집히는 거예요. 다 그러지. 나는 우리 집 종손도 아니고 내 맘대로 한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 그건 팔자야. 내 사주에 있기 때문에. 내지 아빠는 조상이든 이런 스님이든 무당사주라고. 사주기 때문에 나한테 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사람들만 피해 보는 거야. 해놓고 나서 자라도 이게 자야지 아빠 사주가 돈을 벌든지 움직여지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든지. 원래 사주에는 여복이 없, 남 자식 부고 여복이 없다고 그랬잖아 내가. 그래서 조상 복 있는 사람, 자기 사주 복 있는 사람, 자식 복 있는 사람, 처복 있는 사람 다 달라. 사주 팔자가. 아빠는 산신을 위하고 조상을 받들어야지 사주 돈이 있는 거예요. 이거 먼저 잘 풀어놔요. 잘 살고 싶어. 그러니까 몸으로 치는 거니까 이거 안 치게 하려면 조심하셔. 나중에 다 하고 나서 후회하지 말라는 거. 아셨죠? 알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어요? 아니 자꾸 이렇게 돈을 왜 자꾸 안 모이고 자꾸 나가는지 나는 그게. 나 얘기했잖아. 진짜로다가 이번에는 조상을 대우해봐요. 어차피 이래도 나가고 저래도 나갔잖아. 나갔잖아. 아니 제가 남들보다 돈 엄청 많이 벌었어요. 풀면 뭐하냐고. 남들보다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지금. 그진데. 그게 다 빼가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지. 일단 평소에 다른 사람보다 두세 배는 더 벌었거든요. 풀면 뭐하냐고. 진짜 내 집 같은 내 집도 없는데. 그래서 돈이 많다고 내 돈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안 벌리는 게 아닌 것도 아니고 사람은 운이 따라야 되고. 많이 뜯겠죠. 내가 써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벌전이나 잘 재워놔요. 아빠 아까 따라 들을 때 사자가 먼저 치고 들어와서 그래.
아셨죠?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사세요. 수고하세요. 네.